자, 두 번째 교정 동작으로는 자, 똑같이 무릎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예, 무릎을 벌린 상태에서 이 무릎 사이에 제 주먹 두 개를 넣어줘서 환자분께선 이 주먹 두 개를 부셔준다는 의미로 아~ 예. 아~ 힘을 좀 한번 평소에 안으로? 쓰지 않는 내장근을 사용해서 아~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. 이 동작 역시 15초 정도 15초. 유지하면 주겠습니다. 아~ 시작! 꽉! 자, 골반에 집중해서 하나 이게 왜 무릎 싸움 할 때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. 근데 예. 진짜 기운이 없죠. 내전근이 힘이 없으니까. 자, 자 지금 네. 예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교정되고 있습니다. 교정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분은 조금 더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초를 좀 더 하겠습니다. 네. 예, 자, 꽉 손 아파. 목이 아파. 됐습니다. 무릎을 쓸 것 같은데 지금 고관절을 쓰고 있다. 어디가 그렇게 주먹 부수기. 아, 이 안쪽 근육이 역시. 네. 오. 그래도 힘이 좋은 편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예, 근력은 좋으시나 가동 범위가 현저히 작고 통증이 견딜리는 염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힘 주는 것 자체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. 아플 수밖에 없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다음은 뭔가요? 네, 세 번째 동작으로는 이런 모든 교정법이 두 가지가 끝난 뒤에 네. 고관절에 잘 펌핑이 되지 않던 혈액순환이나 이런 소외부에 림프절을 자극하여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고관절 인공호흡법입니다. 고관절 인공호흡! 알겠습니다. 앞쪽 튀어나온 엉덩뼈 튀어나온 부분 밑에 대퇴직근이 시작하는 인대 부위를 살짝 눌러줍니다. 이 서해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픕니다. 근데 너무 아프진 않은 정도로 지그시 눌러준 상태로 10초. 5, 6, 7, 8, 9, 10. 자, 조금만 더 할게요, 어머니. 5번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어머니 배꼽에다가 라이터로 촛불에 불을 킨다고 생각하세요. 시작! 자, 제가 손을 떼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. 오, 레드선인데? 네. 어떠세요? 확 뜨거워져요? 배에서 열이 확 나요. 뭔가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? 열이 나요. 뜨거워졌어요. 네네. 네. 자, 그럼 다른 쪽도 네. 맞죠? 똑같이 반대쪽도 실시해 줄게요. 그리고 몸신 딱 5초만 더 하지 마시고 10초 더 하셔도 돼요. 예예. 예. 네. 골반뼈 앞 튀어나온 부분을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. 자, 10초. 하나, 둘, 셋, 넷. 그 오른쪽이 더 안 좋은 다섯, 부분입니다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아픔을 잊기 위해 촛불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켜세요. 시작. 천천히.